북한과 유엔이 함께 실시한 2008년 북한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20에서 59세 인구의 취업률이 88%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도 그럴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북한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북한의 실질 취업률과 실질 소득 수준을 파악한 후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북한의 실질 취업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센서스에 나타난 취업인구 통계를 관찰한 결과 취업인구 중 가구 경제활동인구, 즉 가구에서 직접 소비하기 위한 식량 생산 등을 수행하는 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모든 취업자는 직장을 통해 식량을 배급받으므로 별도의 가구 경제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있다면 이들은 실제로는 실직자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직 인구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실질 취업률은 최소 31%에서 최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평양의 실질 취업률은 61에서 85%로 북한에서 발표한 취업률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실질 소득 수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의 실질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인 목재, 석탄과 같은 고체 연료의 사용 비중과 소득과의 관계로 1인당 GDP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북한의 1인당 GDP는 948달러에서 1361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평양의 1인당 GDP는 2658달러에서 2715달러로 추정되어 다른 지역과 3배 이상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발표하는 취업률은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 취업률을 추정한 결과 실제는 실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대다수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또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만 평양은 실질 취업률과 공식적인 취업률이 비슷한 수준이며 소득 측면에서도 월등한 경제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